산줄기 등어리 산등성을 오르다가 산등성의 굴곡이 위쪽으로 둥글게 잡혀 있는 땅은 주변에 비해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일종의 독립수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아래서 이쪽으로 일단 한번 훑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율은 크기를 0.6배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환 화면에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옆으로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너 다섯 개 소나무들이 돌출된 부위에서 독립분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좌우 나무 가지가 엇걸려 가면서 위로 올라갔다든지, 좌우의 균형미가 있어서 안정감이 있다든지, 이등변 삼각형, 원뿔대처럼 밑에 폭은 높고 위로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자연 형태의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이유로 갈수록 잔줄기의 잔잎들이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정한 모양이란 것은 어느 규칙성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낙송지라든지 둥글 넓적한 아래로 처진 가는 잎줄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모양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는 그 수세가 강해서 좌충우돌하면서 갑자기 우뚝 솟으면서 자라지만 이와 같이 척박한 땅에서 수십 년간을 풍상을 겪으며 자라 올라온 나무들은 그렇지 못하고 일정한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노세에서 그 모양이 흩어지지 많은 자연적인 이 나무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자태가 일관성 있고 고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만일 위치 변경이 돼서 선호하는 곳으로 가다 간다면은. 몇억대의 소나무들이 될 것입니다. 소나무 이와 같이 명품 소나무는 자연이 조경하는 것입니다. 명품 소나무 자연이 조경하다. 명품 소나무 자연이 조경하다.